김경 씨는 사회적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와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25일 사회적 기업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문경 씨 관내 사회적 기업 대표 및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해 사회적 경제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관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 심의 의결로 시행이 확정된 사회적 기업 등록제 개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문경 씨의 귀농, 귀촌, 출산 관련 인구 증가 시책에 공감하고 시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해 가기로 했습니다. 문경 씨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문경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문경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